들어가느냐 양도소득세 자료약집 89페이지 자 5문제에서 평균 6문제 나오죠 양도소득세 자 89페이지 요약집 한번 보자고요 자 보셨어요? 양도소득세 제일 밑에 계정법이 하나가 있죠 그죠? 양도소득세 자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89페이지 필하고요. 자, 거주자가 법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이거. 거주자의 기준이 뭐예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반드시 뭐다? 1년 이상 하면 안 돼요. 거주자 범위를 확대시켰다고요. 183일 이상, 6개월 이상. 그러나 6개월 이상 하면 틀려요. 큰 달, 작은 달 있으므로 다 1년 이상을 183일 이상 다 고쳐 있죠? 그래서 거주자가 팔 때는 국내 것도 과세하죠? 국외 것도 과세합니다. 단 국외 거는 단서가 몇 년 이상? 5년 이상 거주자만 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를 풀 때는 국외자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요. 몇 년이 붙었을 때만 납세할 의무가 있다? 5년. 그리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가 비거주자지? 그럼 국내 것만 과세하고 국외 거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없어요? 국외 거는 우리가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번 시험에 다 합격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버티고 나오신 분은 거의 실수만 안 하면 합격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죠, 그죠? 학원 방침에 따라 마지막 스퍼트를 올리라고요. 분명히 60점 맞을 수 있어.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죠. 자, 넘어가면 첫 번째 과세 대상. 무엇을 대상으로 할 건가? 이거 딱 정리해죠? 1번, 2번, 3번, 4번, 5번 다섯 개잖아요. 토지, 건물, 부동산상 권리, 그 다음 기타 자산, 그 다음 주식 이렇게 다섯 개. 그리고 부동산상 권리는 뭐와 뭘로 나눈다?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사용 권리는 몇 가지밖에 없다? 지전임의 세 개. 단 임차권은 채권이죠? 반드시 이번에 뭐만? 등기된 것만. 임차권은 첫 번째, 나머지는 물권이므로 등기를 불문해요. 단 조심하자. 뭐는? 지역권은 대상이 아니에요. 왜 지역권은 대상이 아니에요? 토지와 분리해서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권은 대상이 아니다. 지상권, 전세권. 그리고 임차권은 등기된 거 과세하죠? 그러나 국외권은 등기불문. 항상 국외권은 실질로 따져. 미등기는 우리나라만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기타 자산. 1번, 2번, 3번, 4번. 네 가지가 있죠. 그죠? 그럼 시험에 나오는 거는 뭐다? 1번, 2번. 특히 1번. 영업권은 어떻게 가야 돼?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부동산 팔면서 권리금 받아야 된다고요. 함께. 따로 가면 안 돼요. 함께. 이거 알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거예요? 솔직히. 알고 있다 그래요. 자, 그 다음 주식. 그래서 우리는 이 여기까지는 몇 호 자산? 부동산과 관련이 있죠? 1호 자산. 주식은 전혀 관련이 없죠? 2호 자산. 그래서 주식은 팔았을 때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대상이에요. 딱 하나만 과세 안 하죠. 일반 주주. 소액 주주가 어디에서 팔았을 때?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 팔 때는 과세를 안 합니다. 그래서 주식은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다 대상이에요. 다 과세한다고요. 딱 하나 일반 주주가 어디에서 팔았을 때? 시장 안에서 팔았을 때는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과세를 안 해. 나머지는 다 과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이것만 알면 되잖아요. 우리 같은 주주가 시장 안에서 팔 때는 양도세 없어요. 주식.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넘어가면 92쪽. 92쪽. 이 과세 대상을 팔아야죠. 과세 대상을 판다. 양도와 뭐다? 양도가 아닌 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이 열거된 거를 팔아야 돼요. 특허권 이런 거는 아니죠. 그죠? 그럼 이제 양도의 정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92쪽 밑에 박스 제일 아래. 자, 양도의 정의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래서 임차권 빼고는 등기등록 안 따져요. 관계없이 유무상을 물어볼 때는 뭐다? 유상. 무상하면 안 돼요. 유상. 대가를 받고 이전시켜야 된다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지문 정리를 할 거는 뭐다? 양도로 본다 그러면 똑같은 지문이 뭐다? 과세 대상이다. 똑같은 지문이라고요. 유상 이전으로 본다. 똑같은 지문이에요. 세금 계산이 들어간다고요. 남으면 과세하고 손해나면 과세를 안 해요. 그럼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 똑같은 지문이 뭐다? 과세 대상이 아니다. 아예 세금 계산을 안 해. 똑같은 지문이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는 거는 뭐다? 양도와 양도가 아닌 거를 구분해야죠. 이거 다 끝났잖아. 양도로 보는 경우와 보지 않는 경우. 그럼 양도로 본다 그러면 뭐예요? 과세 대상이다.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 과세 대상이 아니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자, 그래서 93페이지 왼쪽 오른쪽 나와 있죠. 여기서 개정법이 하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른쪽에 3번. 오른쪽에 3번. 이거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오른쪽에 3번 찾았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래서 이거는 법률에 의해서 지적이 잘못된 거죠? 네, 이거는 지적 변경을 할 때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키워드가 뭐다? 교환. 원래 교환은 물건이란 대가를 받으므로 양도예요. 그럼 어떤 지문이 들어가면 지적 경계선 변경 이 지문이 들어가면 과세를 안 한다고요. 교환. 그러나 전부 과세하지 않는 거야.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는 한 장 넘겨봐요. 한 장 넘겨보면 3번 박스에 나왔잖아요. 3번 나왔어요? 그래서 3번의 기억. 3번의 기억 나와 있죠?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하여 법률상 하는 거죠? 쭉 나와 있잖아요. 그죠? 법률이나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분할 또는 교환할 것. 단, 니은, 무조건 양도로 보지 않는 게 아니라 뭐다? 전체 면적이 어떻게?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을 때만. 키워드가 뭐다? 100분의 20. 초과하면 과세해요.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10월 달에 쪽집게 할 때 이 문제가 들어간다고 알아들었나요? 쪽집게 할 때, 그래, 원칙은 뭐다? 지적 경계 변경은 양도가 아니다. 그럼 범위를 물어볼 때는 100분의 30 하면 안 돼요.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만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요. 너무 범위가 넓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다시 앞으로 와요. 자, 이번 시험에 나오는 게 뭐라 그랬어? 부담부 증여. 꽉 잡았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담부 증여만 알면 다 끝났잖아요. 자, 칠판 봐요. 부담부 증여는 딱 두 가지죠. 부담 많은 부분은 뭐다? 채무. 인수액은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나머지 공짜는 나머지죠. 나머지는 공짜니까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부담부 증여.
채무액만 양도로 봐요. 나머지는 공짜니까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단 누구랑 일어날 때 배우자, 직계, 좀비 속간에 일어날 때는 채무도 짜고 할 수 있죠? 짜고 해서 양도로 안 보고 전체를 어떻게 한다? 증여 받은 걸로 본다 그러면 안 돼요. 추정한다. 그래서 입증을 못하면 전체 증여세 계산이 들어간다고요. 딱 두 개잖아 출제되는 거는. 그리고 어렵게 출제될 때는 이제 뭐가 출제돼? 계산 문제. 자,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문제로 들어가서 어디를 보냐면은, 자, 계산 문제를 이 문제집이 몰아서 나왔잖아요. 197페이지. 이거를 먼저 합니다. 197페이지. 113번. 편하여 일단은. 113번. 자, 여기 한번 보자고요. 여기 한번 봐요. 자, 값 소유 부동산이야. 10억짜리야. 이거를 을에게 증여를 하죠. 단순 증여하면 을은 증여세 폭탄 맞잖아. 그래서 갑을 뭐라 그래요? 증여자. 을을 뭐라 그래요? 수중자. 그래서 단순 증여가 아니라 대출을 끼고 대출 3억. 그럼 이게 무슨 증여야? 부담부 증여. 그럼 을 입장은 10억짜리를 3억 갚는 조건으로 취득하죠? 그럼 을은 10억 중에 얼마를 빼? 3억을 빼고 나머지는 공짜죠? 7억은 무슨 계산이 들어간다? 증여세. 그래서 갑 입장은 남에게 팔면 10억이지? 10억짜리를 얼마 받고 파는 걸로 봐? 3억. 이해가 갚아주니까. 그래서 3억은 무슨 계산이 들어간다? 양도세 계산. 이렇게.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결국 10억 중에 얼마? 3억은 양도세 계산. 10억 중에 7억은 증여세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 시험은 이것만 나오잖아. 10억 중에 3억, 10분의 3은 양도세 계산. 10억 중에 7억, 70%는 증여세 계산하는 거라고요. 알아들었나요? 그럼 이 경우는 10억 중에 얼마다? 3억만 양도세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을 배운다 이거지. 자, 113번. 한번 문제라도 한번 읽어봐요. 이거 기출문제예요. 자, 이 문제는 뭐예요? 3번. 남에게 팔면 5억이죠. 5억짜리를 대출금 1억 원, 차입금이잖아. 1억 갚는 조건으로 부담부 증여했다는 얘기잖아요. 5번. 양도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을 기준으로 해라. 그럼 이 얘기는 뭐다? 5억짜리. 채무가 얼마야? 채무 차입금이 1억. 그럼 이 얘기는 뭐다? 5분의 1은 양도세를 계산하고 5분의 4는 공짜니까 증여세를 계산하는 거죠?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럼 공식이 있잖아. 전체를 먼저 구해. 그럼 양도가액은 5억이죠? 그럼 여기에서 뭐를 빼야 돼? 취득가액. 그리고 기타 필요경비. 식이잖아. 그러면 전체 뭐가 나온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식은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식을 알아야 이번 시험 볼 거 아니에요. 양도가액 마이너스, 필요경비죠. 필요경비는 어떻게 얘기해?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이건 없잖아, 제로. 그럼 취득가액이 얼마라고 찍혀 있어요? 취득 당시 항상 아무런 말이 없으면 실제 거래가액으로 구해요. 얼마? 8천. 8천. 그럼 기타 필요경비는 없고, 그럼 얼마야? 4억 2천. 전체잖아. 그럼 4억 2천 답이 없잖아요. 그리고 부담보증이었죠? 그럼 이 얘기는 뭐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5억 중에 1억은 양도세 계산, 5억 중에 4억은 증여세 계산이죠? 중요한 거는 차입금 1억이에요. 채권 최고액을 갖고 하면 안 돼요. 그건 미래의 금액이니까. 아, 수증자가 지금 1억 갚아버리면 종치잖아. 땡. 그래서 5분의 1만 계산한다고요. 5억 중에 1억만. 이렇게 식을 적어놓고 뒤에 계산 못하면 말짱 도로목이고. 20% 아니야? 20%? 5분의 1? 20%? 그럼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취득가에 이거를 물어보네. 1600. 양도가액을 물어보면 1억이라고 답해야 돼요. 양도차익을 물어보면 8400. 이거를 물어보잖아, 이거를. 알아들었슈? 오늘 프린트 봐요. 오늘 프린트 지금 할래. 어차피 다음 주 안에 올 거니까 아예 프린트를 안 갖고 와. 오늘 바로 해버리는 거요. 나 오늘 아침에 삐쳐서 갖고 오지도 않고 일부는 해오고 반은 그대로 갖고 와. 제발 좀 미지문 하라고요. 자,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로 봐요. 먼저 이거. 오늘 프린트. 봤어요? 자, 이거 딱 정리하면 이제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이 지문을 정리해야 이제 10월 달에 쪽집게를 할 수가 있다고요. 알아들었습니까? 자, 1번.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세 대상이다. 뭘 고쳐야 돼요? 아니다. 임차권. 그러나 국 외자가 들어가면 이다로 바뀌어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국내 거야. 그 다음 2번. 사업용 고정자산과 별도로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세 대상이다. 어떻게 고쳐야 돼요? 아니다. 별도니까 함께 갈 때만 이다예요. 자, 그 다음 3번.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에 비해서 유리한 조건. 유리한 조건은 무슨 자산이라 배웠어? 기타 자산.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골프 회원권, 기타 자산을, 그리고 권리가 부여된 주식. 주식도 포함하죠? 이 주식의 이름은 뭐다? 주주 회원권. 양도세는 유리한 조건이 붙으면 주식도 포함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무슨 재산이라고 그래요? 기타 자산. 어디 고쳐야 돼요? 과세 대상이 아니다가 아니라 뭐다? 이다. 이게 무슨 자산이라고? 기타 자산. 자, 다음 4번. 자, 04번. 쫓아오고 있어요, 지금? 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이다. 그럼 고치는 건 이제 나왔죠, 답이? 아니다. 이건 업자잖아, 업자. 건설 업자. 신축이죠? 그럼 이거 신축이니까 건설업자야. 무슨 세금 내야 돼? 종합소득세. 그래서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 뭐다? 종합소득세 대상이다. 업자가 팔았잖아. 건설업이 되는 거예요. 다가구주택을 양도했죠? 그럼 양도소득이 아니라 이거는 무슨 소득으로 간다? 사업소득으로 가서 종합소득세 대상이라고요.
이렇게. 양도소득세는 업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자, 그 다음 5번. 자, 여기 보세요. 단순 분할이든 단순히 재분할이든 양도가 아니죠? 단순 분할이나 단순히 재분할은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고쳐야 돼요? 양도로 본다. 답은 보지 않는다. 어떨 때만 양도라고 그랬어? 지분 변경. 이게 사고 파는 거야. 지분 변경 없이 단순 분할. 단순히 재분할은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5대5로 잘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떨 때만 지분 변경 이럴 때가 양도로 본다 그래야 돼. 그럼 본다를 뭘로 고쳐야 돼요? 보지 않는다. 자, 다음 6번. 보류지죠. 환지와 보류지는 양도가 아니죠. 근데 옆에 뭐가 나왔어? 매각. 팔았잖아. 그럼 돈 받지? 그럼 어떻게 고쳐야 돼? 본다. 보지 않는다. 틀렸잖아요. 자, 그 다음 7번. 자, 유상은 맞죠? 근데 뒤에가 틀렸잖아. 조건으로 한다. 땡.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미등기로 팔더라도 임차권 빼고는 대상이에요. 틀렸잖아요.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8번. 자, 누구랑 부담부 증여가 일어났어? 배우자가. 칠판 봐요. 여기 봐. 여기 봐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수관이죠? 짜고 하니까 양도로 안 봐요. 전체 증여 추정. 그래서 뭐를 지워야 돼? 항상을 지워야죠. 그냥 양도로 안 보는 거야. 입증하면 양도로 봐요. 항상을 지워야 된다고요. 지워요, 항상을. 자, 그 다음 9번. 자, 이번에는 누구랑 일어났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 그럼 채무인수를 물어보죠? 채무는 무조건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고로 과세대상 이다 아니다? 이다. 이렇게. 아니다 틀렸잖아. 과세대상 이다. 채무는. 따라오고 계신가요? 자, 그 다음 10번. 자, 양도담보는 담보로 보죠? 어떨 때만 양도로 봐? 채무, 불이행시, 변제에 충당할 때는 사고 파는 걸로 봐요. 양도로 본다. 아니한다 틀렸잖아. 양도로 본다. 자, 드디어 나왔네, 11번. 지적경계선 변경, 교환이네. 틀렸죠? 해당한다가 아니라 뭐다? 해당하지 아니한다. 단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는 서로 바꾸는 토지가액이 2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적어놔요. 옆에 30%가 아니라 20%. 양도로 안 봅니다.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양도로 안 본다고요. 구체적으로 물어봤을 때 너무 넓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12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증여자인 매형이잖아. 매형은 직계존비속이 아니죠? 아니니까 채무를 물어보잖아. 채무는 항상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러니까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걸로 뭐다? 본다. 아니한다 틀렸잖아. 그냥 본다. 자, 다음 13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채비지 또는 보류지죠. 아, 저 보류지 또는 이거 보류지잖아. 공공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양도로 본다 틀렸잖아. 보지 않는다. 본다 틀렸잖아요. 어떨 때만 양도로 봐? 매각시. 위에 6번 나왔잖아요. 그죠? 6번, 13번 연결된 거예요. 환지처분 보류지. 그 자체는 양도로 안 봐요. 매각하면 양도로 본다고요. 자, 그 다음 자, 요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 들어갑니다. 자, 딱 다섯 문제만 풀어보자고요. 자, 양도세 문제. 자, 140페이지. 자, 꼭대기. 자, 1번. 별 두 개 붙여요. 양도세 대상. 옳은 것은 몇 개인가? 01번. 별 두 개 붙이고요. 자, 기역, 나대지, 실질로 따지죠. 임차권만 미등기 등기 따져요. 나대지를 O. 그 다음 니은 나왔다. 임차권 미등기죠. X. 자, 그 다음 디귿 O의 X예요. X. 지역권은 대상이 아니에요. 지역권을 지워야 돼요. 그럼 지역권을 지우면 맞는 거죠. 지역권은 무조건 X. 자, 영업권 나왔다. 단독 X. 함께 가야 돼요. X. 자, 그 다음 아파트 당첨권 미등기 이런 거 안 따지죠? O. 아, 원래 아파트 당첨권은 등기가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분양권 전매 O. 비상장 주식 O. 주식은 대상이야. 골프 회원권 O. 국민주택 채권 X. 이 채권은 딱 두 가지잖아. 토지, 주택. 반드시 취득 권리는 뭐가 나와야 돼? 상환 채권. 그래서 만기에 토지 또는 주택으로 받잖아요. 토지 상환 채권, 주택 상환 채권의 취득 권리예요. 이런 거는 만기에 금전 받아요.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취득 권리는 딱 상환자가 들어갈 때만 취득 권리라고요. 토지 상환 채권, 주택 상환 채권. X네. 자, 그 다음 마지막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였죠? 이거 취득권리잖아요. 오. 오. 그럼 옳은 게 몇 개예요? 다섯 개예요? 기역, 비, 미음, 비읍, 시옷, 지읒. 다섯 개예요, 다섯 개. 딱 이거를 중심을 잡아야 돼요.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갑니다. 5번. 오른쪽 5번. 별 두 개 붙여요. 답 보지 말고 한번 해봐요. 5번. 자, 같이 갑니다. 자, 문제 봐요. 과세 대상 자산을 모두 골라라. 기역 지역권은 X. 임차권은 등기돼야죠? 오. 그 다음 디귿 완성될 때는 토지 건물 이거 아파트 분양권이잖아. 오. 영업권 조심해야 돼요. 과로 함께 가는 거예요. 별도로 가는 거예요. 분리돼서 가는 거야. 분리 함께 가야 돼. 함께 X. 전세권 오. 그럼 니은 디귿 미음밖에 없네요. 몇 번이요 답이? 2번. 자, 그 다음 오른쪽 8번. 오른쪽 8번 별 하나 풀어보세요. 8번.
8번으로 가자고요. 자, 1번은 뭐다? 양도 담보잖아. 담보는 담보죠? X. 자, 그 다음 위자료로 뭘 줬어? 토지. 위자료는 양도죠? 위자료는 대물변제잖아요. 재산분할과 위자료 헷갈리면 안 돼요. 5. 그 다음 나왔다 3번. 소액주주가 어디에서 팔았어요? 시장에서. 과세하지 않죠? 우리 같은 경우 시장에서 팔잖아. X. 대주주가 팔아야 돼요. 그 다음 양도네. 뭐야? 기계 장치는 대상이 아니죠? 답은 4번이네. 기계 장치는 양도세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자, 그 다음 5번은 단순 분할. 사고 파는 게 아니죠? X. 맞아요? 아, 해당되는 거네, 그죠? 그럼 5번은 양도예요? 아니에요, 5번은? X잖아. 그럼 해당하는 거는 몇 번밖에 없어요? 2번밖에 없네. 그럼 1번도 담보로 보고, 그 다음 3번도 소액주주가 시장 안에서 팔 때는 양도세 안 내죠? X고, 그 다음 기계도 양도세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답은 2번밖에 없네. 그럼 2번 옆에 적어요. 위자료는 양도로 보죠. 그럼 토지로 주면 뭐다? 세금 계산이 들어가요. 근데 뭐를 줘야 돼? 1세대 1주택 2년 보유한 거를 주잖아요. 그럼 위자료는 양도로 본다. 그러나 과세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항상 위자료는 법조문이 뭐다? 양도로 본다. 그래 놓고 손해가 나면 과세를 안 하고 이익 나면 과세하죠. 아, 양도로 본다고요. 근데 과세해야 하네? 안 해. 비과세. 그럼 위자료로 줄 때는 1주택을 주면 되는 거야. 세금을 안 내려면. 자, 그 다음 9번. 별 3개 붙여요. 별 3개. 한번 해보세요. 예? 아, 8번. 자, 8번 다시 보자고요.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거죠? 예? 8번에 답을 고쳐요. 제가 답을 몇 번이라고 그랬어요? 2번. 해설이 잘못됐어요. 8번의 답은 정확히 2번이라고요. 2번. 토지로 줬기 때문에 양도로 본다. 과세 대상이죠? 그럼 나머지는 다 X예요. 8번의 답은 2번이라고요. 그 4번은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기계는. 아, 해설이 잘못됐다고요. 그럼 답이 몇 번이라고요? 2번. 4번을 고쳐요. 정답이 2번입니다. 해결됐어요? 자, 그 다음 9번 풀어봐요. 자, 기억으로 가. 이제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이거는. 과세 대상이 아닌 것. 기억. 보류지를 매각했어요, 충당했어요? 충당. X. 그 다음 토지 나왔다. 상환채권. 오. 자, 이번에는 이혼 나왔죠? 위자료와 재산분할이야. 재산분할은 X. 위자료가 양도예요. X. 자, 그 다음 현물 출자인데 토지. 자동차 하면 안 돼요. 항상 과세 대상을 출자해야 된다고요. 오! 자, 마지막 칸 나왔네. 건설업자가 팔았지? 다가구 주택. 그럼 이거는 사업소득이잖아. 무슨 세금 낸다? 종합소득세. 양도세하고 관련이 없어요. X.
그럼 아닌 거는 뭐다? 기억, 디귿, 미음. 답이 몇 번? 2번. 자, 그 다음 밑에 10번. 같이 풀어요. 다음 중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양도야. 그럼 나왔다. 1세대 1주택 2년 보유했죠? 위자료는 양도잖아. 근데 비과세잖아. 과세를 안 해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자, 넘어가자고요. 2번. 꼭대기. 갑을병. 균등으로 공유한 토지를 433으로 잘랐네. 그럼 이 지문은 지분 변경이 일어났죠? 변경이 일어나니까 뭐다? 양도세를 과세하죠. 원래 33.3으로 갈라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 3번은 뭐다? 교환. 교환은 양도로 본다. 자, 그 다음 4번. 양도담보는 담보인데 옆에 나와 있죠? 채무불이행. 변제에 충당하면 사고판 걸로 봐요. 5. 자, 5번 나왔다. 부담부증여. 뭐만 양도다? 채무만. 양도잖아요. 자, 그 다음 오른쪽 13번. 13번 별 3개 붙여요. 오른쪽 13번 별 3개. 자, 한번 풀어보세요. 자, 1번은 틀렸죠? 지분 변경 없이 줄여서 뭐라 그래요? 단순 분할 5대5로 잘랐죠? 또는 재분할 5대5로 자른 거예요. 양도로 본다 틀렸잖아. 보지 아니해야 한다. 어떨 때만 양도야? 지분 변경 이 단어가 없잖아요. 그 다음 2번은 보류지를 매각했네 팔았지? 그럼 양도로 본다 아니해야 한다 틀렸잖아요. 그 다음 3번은 왜 틀렸어요? 등기등록을 조건으로 한다 틀렸잖아. 그럼 다 미등기 전매하죠. 조건으로 한다 틀렸죠? 하지 아니한다. 자, 4번 나왔다. 배우자 간. 배우자 간. 전체를 뭘로 본다? 증여추정이에요. 4번은 왜 틀렸어요? 항상자가 들어가서 틀렸잖아요. 입증하면 양도로 봐요. 자, 그 다음 5번. 양도담보네. 담보지? 근데 뒤에 채무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되면 양도로 뭐다? 본다. 답이 몇 번? 5번. 자, 이어서 이제 14번 한번 해봐요. 14번. 자, 문제를 먼저 봐요. 누구랑 일어났어? 특수관계자 중 밑줄 그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아닌 자. 아닌 자니까 채무는 양도죠? 나머지는 증여. 5억짜리를 얼마 갚는 조건으로? 3억. 차입금 3억. 5억짜리를 3억 갚는 조건으로. 그럼 3억은 뭐다? 양도세. 2억은 공짜니까 증여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아니니까. 답이 몇 번이에요? 아, 3억은 양도세, 2억은 증여세. 답이 4번이죠? 자, 응용으로 들어갑니다. 과로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임 이렇게 나왔어요. 과로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라고 나오니까 답이 4번이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 그럼 이럴 때는 양도로 안 보죠?
5억에 대해서 입증을 못하면 무슨 계산이 들어가? 증여세. 양도가 아니잖아. 5억에 대해서 증여세 계산이 들어간다고요. 그럼 답이 몇 번으로 바뀌어요? 답이 몇 번으로 바뀌어요? 정답 없음. 알아들었나요? 정답 없어요. 자, 넘어가죠. 15번. 자, 넘어가서 15번. 별 3개 붙여요. 별 3개. 한번 해보세요. 자, 같이 들어갑니다. 기역 5죠? 공유 지분이 변경이잖아. 5. 자, 그 다음 니은은 토지를 매각 후 그 출자액 이상을 환급받았다는 얘기는 남았다는 얘기지? 남았다는 얘기는 옵니다. 과세가 들어가요. 출자액 이상을 환급받았다는 얘기는 남았으니까 과세한다고요. 5. 아주 깊이 있는 문제예요, 이거는. 자, 디귿 교환 계약이 취소가 됐다. 근데 악이야 선이야? 선이 모르고 제3자에게 넘어갔지? 그러면 그런 양도로 안 봐. 악이는 양도로 봐요. 선이 모르고 넘어갔잖아. 그러니까 양도로 안 보죠. 이 자체는 X 선이니까 X에요. X. 자, 그 다음 양도도 안 보. 양도나 채무 불이행이야 이행이야? 이행은 소유권하는 X. 불이행일 때만 양도로 봐요. 이행은 제자리 돌아오잖아요. X. 그 다음 명의신탁. 이거는 이름만 빌려준 거죠? X. 증여세를 내야 돼. 걸리면. 명의신탁은 이름만 빌려준 거예요. X. 자, 그 다음 비읍. 현물 출자잖아. 딱 하나 안 되는 거. 자기가 자기 기업에 출자하죠? 이거는 소유권 이전이 안 되는 거야. 2인 이상. 공동사업체에 출자를 내야 한다고요. 딱 하나 안 되는 거. 자기가 자기 기업에 출자하는 거는 X. 그 다음 무효. 무효도 당연히 소유권 안원이죠? X. 그러나 밑에 저거 적법하게 넘어오는 거는 또 양도예요. 법에 의해서 무효, 소. 그럼 아닌 거는 몇 개예요? 다섯 개네. 4번. 답. 그럼 양도로 보는 거는 기역과 뭐밖에 없어? 니은만. 나머지는 다 XXX예요. 다. 자, 16번도 별 3개. 이번에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16번. 개정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풀어봐요. 옳지 않는 거네. 지분이 감소되면 감소된 자는 팔아먹은 거죠. 지분 변경이 있다는 얘기예요. 옵니다. 과세된다. 자, 그 다음 오른쪽 2번. 조성한 토지의 일부분. 이거 보류지죠? 공사비 대가로 지급했잖아. 땅을. 그러면 대물 변제로 보아 양도지? 공사비는 원래 현찰로 줘야 돼요. 땅으로 줬잖아. 대물 변제로 본다고요. 팔고 공사비 준 걸로 봐요. 다 드디어 나왔다. 3번. 지적 경계 변경 교환이라고 나왔죠? 양도에 해당한다. 틀렸잖아. 해당하지 아니한다. 답이 몇 번? 3번. 자, 그다음 4번은 자기 개인 사업체에 출자했죠? 내가 내 기업에 출자하는 거는 소유권 이전이 안 되는 거예요. 보지 않는다. 맞네. 자, 그다음 5번은 위자료죠?
위자료는 양도로 본다. 그래서 과세가 들어간다. 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3번. 자, 그 다음 17번 마지막 문제. 자, 17번 풀어봐요. 자, 같이 가자고요. 기역, 부담부증여.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채무는 양도죠? 아무런 뭐 채무는 양도. 오, 지역권, X. 디귿은 담보잖아, X. 어떨 때만 양도야? 디귿은 채무 불리행으로 변제 충당시. 이런 용어가 나왔을 때. 채무 불리행. 자, 그 다음 위자료 양도지? 오. 그 다음 미음, 위자료와 재산분할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재산분할은 X. 자, 그 다음 계약금만 지급했지? 전매했잖아. 취득권리 O. 자, 현물출자인데 대상을 현물출자하죠? 차량은 대상이 아니야. X. 부부주기를 이전시켜야 된다고요. 차량 X. 그 다음 물납도. 양도해요, 대물변제. 물납도 양도로 본다. 오! 그럼 옳은 게 몇 개예요? 기역, 리을, 비읍, 이응. 물납도 양도예요. 세금은 원래 현찰로 내야죠? 물건으로 납부하면 대물변제라고요. 몇 개? 네 개. 자, 넘어갑니다. 19번. 자, 기타는 볼 필요 없고 19번 마지막 문제. 19번. 자, 칠판 보세요. 칠판 보라고요. 이거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양도잖아. 가족 간의 매매 이전이잖아. 그럼 가족 간의 양도다. 인정을 안 하죠? 뭘로 본다? 증여받은 걸로 추정한다. 입증을 못하면 뭐다? 증여세를 내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입증하면 무슨 세금을 내는 거예요? 양도소득세를 낸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팔아먹을 파는 자는 증여세를 물어야 된다고, 입증 못하면. 그러나 취득자는 내 걸로 만들려면 취득세 내야죠? 취득세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뭘로 본다? 무상취득. 이럴 때는 유상취득. 두 가지로 나눠져요. 자, 팔아먹을 때는 증여세, 입증하면 양도세. 취득자는 입증 못하면 공짜, 무상, 입증하면 유상. 이렇게. 자, 1번 경매. 이거는 믿어줘요. 경매는 입증한 걸로 본다. 그래서 양도세 계산이 들어가고, 그 다음 파산선고도 뭐다? 믿어주죠? 양도세. 공매도 양도세. 근데 4번은 뭐예요? 입증되지 않았다. 증여세로 가죠. 당연히. 자, 그 다음 5번은 아들이 아버지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자기 재산을 처분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했죠? 그냥 이것도 믿어주는 거야. 양도세 계산. 키워드는 뭐다? 처분한 금액. 그럼 이제 믿어주는 거예요. 그럼 답이 몇 번? 4번. 중요한 거는 잘 봐요. 여기서 안 나오면 여기서 나와. 매수자는 내 걸로 만들려면 취득세 내야지. 입증 못하면 무상, 공짜. 세율이 몇 프로야? 무상이라며. 세율이 몇 프로? 3.5. 이걸 알아야지. 이건 유생이라며. 기본 세율이 몇 프로? 4%.
세율 물어보잖아, 이거 세율. 원칙이 3.5. 유상은 원칙이 뭐다? 4%. 이렇게 적용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프린트 봐요. 지금 몇 장이에요, 지금? 오늘까지 몇 장이에요, 이거? 틀린 질문 수정하기. 처음 이렇게 합쳐서 갖고 다녀요. 다음 주에, 다음 다음 주에 한다고요. 그럼 다음 주에 한 장이 더 나오지. 그럼 석장 제발 흩어놓고 다니지 말고 좀 이렇게 해서 좀 해와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2주 지나면 이 프린트를 안 갖고 오면 참 저기 가서 한두 명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지킬 거는 지켜둘라고요. 지금 두 장이에요, 두 장.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한 장 더 나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9월 달부터는 이 지문을 할 수 있어야 문제가 풀린다고요. 그래서 이 석장은 필수예요, 이번 시험에. 그리고 좌우간 우리는 합격을 위해서 학원에 왔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위 어떻든 간에 모든 것을 잊고 합격을 위해서만 전진하자고요. 자, 오늘 고생 많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